하시오. 가마 문을 열어라. 예. 하주부, 못 들었는 것이냐? 어서 무명천을 가지고 오거라. 예. 괜찮은 것이냐? 괜찮사옵니다. 그리네. 이제 되었네. 이제 다들 물러나거라. 피는 멈추었구나. 어찌 그러신 것입니까? 내 가마 안에 숨어든 쥐새끼를 잡으려고 그랬지. 쥐새끼를 잡으려고 도끼를 휘두르십니까? 사과라도 받고 싶은 것이냐? 소인 일월성이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만 저를 믿어주시지요. 진정한 군왕은 성심으로 사람을 다루는 법이라 들었사옵니다. 잘 들어라. 서문관의 하주부이면서 일월성으로 살아왔던 자네다. 내가 지금 자네를 믿는다고 하면 그 말이 쉬이 믿어지겠는가? 당장은 어려우시겠지요. 하나, 전 이미 일월성으로서도 대군께 충성을 맹세한 자입니다. 무엇이 두려우십니까?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다. 그렇지요. 이젠 두려울 게 없으시지요. 그러니 여유를 가지십시오. 믿어주마, 일월성. 어차피 봉인식 이후에는 죽을 목숨이니. 좋다, 하주부. 아니, 일월성. 자네는 내게 마음을 내리막기로 약조한 사이니 이제부터 믿어보지. 이제 가자. 예, 대군. 대군께서도 차차 알게 될 것이옵니다. 진정 두려움이란 게 무엇인지, 그것이 인간을 얼마나 나약하고 병들게 만드는지를. 내가 몇 번을 말하냐. 그니까. 아, 그래, 그래. 봉인식이 열려도 하주부님이 어용했다가 마왕인지 뭔지 그 마의 시를 봉인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어용을 완성해봤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마왕을 불러내려면 어용은 있어야 된다. 어쨌거나 저쨌거나 봉인식은 열려본게. 어? 이 말이 맞지? 그래, 그거다. 아, 그러니까 나쁘게 쓸 어용을 그래갖고 뭐더냐고 이 말이지, 내 말은. 야. 양명 대군께서 어용에 봉인하시겠다고 약조하셨어. 어? 뭐 대군이 그냥 괜히 대군이냐? 아, 뭐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난 화공이니까 마감 길 그것만 맞추면 되는 거야. 알았어? 얘 말이 맞다. 상황을 볼 게 아니라 그냥 화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지. 그래. 너 둘이 아주 대단하시다. 나는 의무도 의리도 없는 놈이다. 됐냐? 아, 진짜. 아, 그 말이 아니잖아. 왜 또 그렇게... 아, 빨리 도와줘. 감사합니다. 아직 못할 지 도와줘. 하람아, 언젠가 이야기했었지. 그림에게도 저마다의 의지가 있다고. 임자를 찾아가는 의지 말이다. 너를 위해서 꼭 보여줄게. 여전히 이런 날 혹시 안아줄 수 있나요? 나는 그대만 또 기다릴. 낭자, 봉인식에 오지 마시오. 제발.
부탁이요. 왔느냐? 길이를 잡았다. 이번 봉인식에서 모든 은원을 갚는다. 미수, 주양, 양명, 그리고 주상까지. 예. 그간 준비한 모든 배를 다 던져야 할 것이다. 월성등과 심천강을 깨끗이 정리하거라. 예. 분부 바짝 했사옵니다. 힘을. 저것이 선왕의 가락지? 그렇다면 이것은 가짜란 말인가? 마왕은 이제 내 것이다. 양이도! 이러시는 거야. 이 어찌된 일인가? 이 어찌하여 신령한 그림이 저자를 막아라! 정신을 좀 차려보십시오. 청기야, 마왕을 몰아내야 합니다.
몸이 말을 듣질 않는다. 물러서라. 선배님, 정신을 좀 차려보십시오. 물러나라. 아주부아, 도망쳐라. 제발 안돼. 장기야, 내가 당장 그 손 지우거라. 마왕,